아름다워요. 와, 진짜 정갈하다. 경복이라고 한 것은 시경에서 나온 걸로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만년토록 그대의 큰 복을 누리리라 한 면에서 경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했어요. 경복궁은 명작이에요. 건축으로 참 명작이에요. 근데 모든 명작은 명작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독일의 건축가 미즈 반데어로에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s. 디테일, 경복궁의 디테일을 봐야 돼요. 디테일 진짜 디테일이 아름답지 않은 거는 명작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작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에피소드 처리가 능숙해요. 에피소드. 그래서 풍부해져요. 경복궁의 기본은 근정전하고 경혜루지만 그 이외에 자경전의 꽃담장도 있고 건청궁의 향원정도 있고 아기자기하고 인간적인 채취를 느끼게 하는 거가 에피소드 처리가 능숙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가 많이 갖고 있는 특권인데 유머 감각을 구사해요. 아니 저는 그 태조가 이 경복궁을 지을 때는 전각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네. 사실 네. 그 전각들이 다 사라지고 20%도 남지 않았다고 네. 제가 알고 20%, 있거든요. 25% 정도 네. 남아있죠. 이 슬픈 것이 1592년에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래서 겸재정선이라고 18세기에 유명한 진경산수화가 그린 경복궁 그림을 보면 다 없어지고 경혜루에 돌기둥 48개만 그려져 있어.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1868년일 거예요. 그 해에 완공을 하는데 이게 뭐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복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경복궁을 의도적으로 파괴해가지고 그 광화문 헐어버리고 근정전 앞에 있는 그 흑례문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육중한 석조 건물로 조선 총독부를 지어요. 맞아요. 그쵸? 봤어요. 그랬는데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그냥 썼잖아요. 사용을 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일제 잔재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건물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총독부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총독부가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주어줬네 하는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90년대 문민정부 들었으면서 저거를 헐고 그때부터 20년 동안에 복원을 한 것이 지금 현재에 있는 모습이고 옛날에 전차가 다니던 그 침묵이 있는 거고
광화문 앞에는 저 월대가 복원이 됐어요. 저 월대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광화문을 정식으로 들어가려면 월대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6조 거리로 광장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근현대 사회에 오면서 이렇게 변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궁궐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것이 없으면은 그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다시 얘기해서 붙박이 레드 카펫. 아, 레드 카펫. 그 월대가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옛날에 다 차끼리 똑바로 서 있었잖아요. 예. 그전에는 월대가 없을 때 이랬거든. 네. 그래 저랬어요. 얼마나 싱거워요. 맞아요. 그러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화가야겠다. 아, 훨씬 멋있어졌어요. 그림 같아요. 네, 너무 진짜. 아름다워서. 이걸 하기 위해서 차선을 이렇게 휘었잖아요. 사실 이거 이렇게 휘지 말고 이렇게 휘면 좋은데 여기 정부종합청사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했어도 어쨌든 경복궁 가면은 월대부터 월대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월대부터 네. 걷는 걸로. 그리고 양옆에 해태가 서 있죠. 해태. 해태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은 머리에 뿔이 하나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릴 적에 옳지 않은 거는 다 들이받아 버렸대. 뿔로? 뿔로. 근데 이 해태는 뿔이 삐져나온 거가 이렇게 돌돌 말린 걸로 이마에 돼 있어요. 네, 이마에. 네. 그리고 저 해태는 불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왜 해태상을 놓았냐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해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는 관악산이 화기가 세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기 위했단데 더 중요한 거는 옛날 조선시대 대신들의 복장을 보면은 박진희 씨는 많이 봤죠. 흉배가 있잖아요. 흉배. 네. 이 흉배 중에서 대법원장격인 대사헌 흉배는 해태상이에요. 아, 여기에? 이게 올바름을 지향한다고 해서 법. 법. 법률할 때 법자가 이 해태의 해치에서 나왔어요. 이게 법법자를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제 삼수변에 갈 거에다 해태 치자를 합쳐놓은 거가 법됐다가 간단하게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법법자 간소하게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국회의사당 앞에도 있고 한남대교 남북단에도 있잖아요. 이 해태상은 그 당시 만들 적에 아무나 만든 거가 아니었어요. 저거를 만드는 총책임자는 화원이었던 이세옥이라고 하는 분이 총감독을 해서 김진명이라고 하는 석장, 석공이 아니고 장인, 돌을 다루는 장인인 김진명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면서 해태를 바라보면은 돌덩이가 아니고 상징성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지금 이제 광화문, 흑례문, 금천교 지나서 근정문에 이제 네.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경복궁은 디자인이 판듯해요. 삼문삼조가 중국의 주례라고 하는 법전 같은 거가 있어요. 그 고공기에 따르면 여같이 반듯하게 가가지고 문이 세 개고 외조, 치조, 연조, 삼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가 경복궁의 기본 뼈대예요. 깔끔하네요. 광화문이라고 하는 거가 광피사표 화군만박해서 군주의 덕이 사방으로 다 펴서
온 국민에게 교화가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광화문이 우리들에게 은근히 장중한 느낌을 줘요. 그 이유는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육축이라고 하는 것이 석축 위에 목조건축이 올라갔죠. 창덕궁에 있는 도나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춧돌에서 나무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육축이라고 해요. 석축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다음에 문이 무지개 문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조선 법궁다운 그런 채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나오는 게 흥예문. 그리고 흥예문을 들어가면은 앞에 금천이라고 하는 개울을 놓고 그리고 건너갔어요. 안팎이 구별되는 그래서 그걸 영재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놓고 금천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저기에 돌짐승 두 마리가 물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네. 네. 철록이라고 해가지고 철록. 임금이 선정을 베풀면은 나타난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저 철록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다가 조각을 했는데 저쪽에 위에 있는 철록은 메롱하고 혓바닥을 내밀고 어, 그렇네요. 아, 그리고 이 철록은 지금 나타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장난치는 것 같은. 저게 명작에 보여지는 유머감. 아, 디테일이 다 다르고. 외조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신들을 맞이하거나 또 군사 교열하는 거가 외조에서 하고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안은 통이 터 있으니까 천장이 쫙 올라가죠. 아, 진짜 화려하다. 저 1월 5봉도는 임금의 상징이에요. 우리 목조 건축은 그 건축 부재들을 다 노출하잖아요. 콘크리트로 짓거나 철골 하면은 그걸 마감을 해버리잖아요. 숨기잖아요. 이거는 마감하는 게 아니라 다 노출을 하죠. 그리고 간혹 뒤에 저런 걸 질 적에는 못질을 안 하고서는 결골에서 막 꽉 물거든요. 못질을 안 하고 나무로 이으니까 부식이 안 돼요. 쇠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그러니까 내진장치를 겸하는 것이죠. 내진장치. 이 박석이라고 하는 게 얇을 박자거든요. 박석이 강화도하고 해주에서 나오는데 거기 광산에서 캐가지고서 구들장, 큰 구들장 같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고 그러는데
이 박석은 남반사 시켜요. 우둘두틀하니까. 그래서 눈부시지가 않아. 아. 창덕궁의 인정전 가서 보면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거기를 이걸 다 걷어내고 잔디밭을 만들어서 나중에 거기다가 돌을 구하지 못해서 화강암을 정으로 쪄가지고 해놨는데 인정전 앞은 땡볕에는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못 가요. 그 다음에 경복궁 근정전을 회랑이 둘러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쪽을 보면은 층이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네. 네. 층이었지. 그거는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빗물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쭉 배수가 됩니다. 아, 이렇게. 그것이 이 박석 깔아놓은 그 사이사이로 해서 쫙 가는 게 자연의 원리, 자연의 생리를 옛사람들은 참 잘 알고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근정전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것을 부지런하다고 하는가? 정도전이 한 말씀 들어봅시다. 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일을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차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부지런하라고 하는 거가 막 사람을 쥐어짜는 것 같지만은 쉬라고 하는 그 말까지 넣었어요. 태조실록에 실려 있어. 그리고 난간에 해태 라고 생각하는데 옛사람들이 이걸 석견이라고 그랬어요. 석경. 근데 동물 조각들을 에피소드 처리 유머 감각으로 또 해요. 암수가 있는데 강아지가 지금 젖 먹고 있죠. 배. 아, 저 애기다. 그치? 애기가. 왜요? 오른쪽에. 이제는 치조, 사정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치조. 사정전, 생각사자에 정치정자니까 정치를 생각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핵심되는 데는 이 사정전이에요. 정치를 보는 데잖아. 근정전의 경우에는 사신을 맞이한다든지 의례를 치르는 데지만 매일 일하는 곳은, 왕이 일하는 곳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전 옆에는 만춘전, 천추전 하는 보조 건물이 있고 이 사정전 앞에 내탕고라고 하는 임금님 전용 창고가 있어요. 그 비싼 거 많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저 상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신하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내탕고 안에 있어요. 이 내탕고라고 하는 곳에 네. 번호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번 창고, 8번 창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지. 안 했어요. 뭔가 이름이 있을 것 같죠. 천지현황, 우주홍황, 천자문 맨 처음에 있는 그 글자를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게 조선시대 때 그때의 도자기 아주 왕사발 멋있는 사발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천지현황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님 내탕고 천창고에 간다라고 아예 구울 때부터 그거를 써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빼먹지를 못해. 그거 빼먹었다면 큰일 나지. 그럼요. 네, 다음 거 넘어갑시다.
연조는 산다라는 뜻이에요.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임금님이 근무 끝나고 여기에서 쉬시는 곳이죠. 도태조는 왕비가 사는 데고. 임금님은 강령전에 있고 왕비는 교태전에 교태전. 있어. 교태조는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어? 상궁들이 드나들 수 있게. 아, 글로 들어가요? 교태전하고 강령전 위에는 용마루가 없어. 근데 이게 창경궁에 가면 통명전도 왕비가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도 없어요. 창덕궁의 대조전도 무량각이에요. 설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임금 자신이 용이기 때문에 용마루의 용하고 부딪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무량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굴뚝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 재밌는 게 전서체를 디자인화 해가지고 만수무강 천세만세라고 쓴 거예요. 우와. 특히 만수 무자 있잖아? 없을 무자. 네. 없을 무자 저렇게 썼어. 멋있어요.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굴뚝을 돌이나 이렇게 해둘 수 있는 걸 앞에 디자인을 해놓은 디자인한 거죠? 디자인한 거지. 굴뚝은 또 빨간 벽돌로 쌌죠. 근데 이 굴뚝이 이집 굴뚝이 아니라 앞집 건물 굴뚝을 여기다 갖다가 붙였어요. 저 교태전 뒷동산으로 한번 볼까? 교태전 대청마루 뒷문을 열면은 북쪽에 이렇게 탁 나오는데 네. 우와! 우와 이거 아미산이 조성돼 있어요. 꽃밭을 심기 위한 계단식 꽃밭 화계라고 그래요. 꽃계단. 왕비가 사실 궁에서 너무 외로운 삶을 살잖아요. 네.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그 정원을 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큰 건물에는 그 배기통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아주 처리하는 게 디자이너들의 맞아,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근데 그 조선시대에는 굴뚝을 갖다가 이렇게 조형적인 설치물처럼 하고 거기에 십장생 저 사군자의 그림들을 갖다가 만든 거였어요. 이 자경전은 고종 황제가 대왕대비가 있어, 조대비가. 근데 그 조대비가 바로 고종을 왕으로 지목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조대비가 장수하시라고 십장생 문양을 굴뚝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렇게 전체가 다 굴뚝이에요? 이게 전체가 굴뚝이에요, 자경전에.
저 위에 까만 거 하나씩 얹어 있는 게 굴뚝 구멍들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색을 돌에다가 뭐 붉은색, 뭐 녹색, 약간 나무는 또 나무 갈색처럼 이게 어떻게 얘기하죠? 이게 다 디자인 감각에 다 들어간 거죠, 재료까지. 와, 이게 디테일이었던데요.